어디를 보시냐면요. 대일 있죠, 대일이. 그럼 강의 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29쪽이요. 대일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일이 한번 보면, 대일이는 이렇게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해요.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데요. 법률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 있냐? 성립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효력 요건 속에 뭐가 들어있냐?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대리권은 봐봐요. 대리권은 효력 요건이면서 법률행위에 속하죠. 그러니까 대리권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계된 것이죠. 그럼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효력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요건이니까? 효력 요건이니까 그렇고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하고, 그 다음에 가족법상 법률행위 두 가지가 있어요. 가족법상은 대리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재산상에만 허용되고요. 가족법상도 뭐냐면 재산적 색채를 띠는 게 있죠. 상속 같은 경우요. 그런 경우는 대리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족법상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죠. 첫 번째 불법행위는 또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실행위 있죠. 사실행위는 순수 사실행위하고요. 혼합 사실행위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순수는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혼합 사실행위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모조물 선점, 유실물 습득 이런 경우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표현행위하고요. 표현행위하고 여기 의사의 통지죠. 표현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하고요. 관념의 통지 있죠. 이것은 대리가 허용이 되죠. 그럼 의사 통지는 뭐죠? 의사 통지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 간에 통지, 그 다음에 승인, 그 다음에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대리가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리가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대리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리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선 대리가 허용이 된다. 대리가 허용되지 않죠. 불법행위 가족급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갑이 본인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를 주냐? 대리권을 줘요. 그래서 대리권을 주면 이 사람이 대리인이 되죠. 대리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병이라고 하는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란다?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인데 봐봐요. 대리인이 법률행위로 하죠. 대리인이.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다. 대리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그러면 모든 책임은 다 누가 진다? 누가? 본인이 지죠. 그래서 봐봐요. 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 그것을 뭐란다? 대리효과라고 얘기하죠. 대리효과는 본인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는, 대리인은 계약만 하고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지는 것이다.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 책임을 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110조에서 얘기할 때 대리인하고 본인은 동일시 된다고 그랬죠.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어떻게 뭐냐, 시험을 공부할 때 1번 대리권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리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책도 이렇게 돼 있어. 먼저 대리권 관계, 대리 행위 관계, 그 다음에 뭐요? 대리 효과 관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리권을 먼저 한번 보자 말이죠.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모른다. 대리권이다. 이렇게 대리권. 그래서 대리권 그러면요. 대리권은 뭐냐? 대리권은 여기서 이렇게요.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리가 발생하면 우리가요, 인간이 태어나죠. 태어나면 뭘 한다? 성장하고, 나중에 죽잖아요. 이런 관계가 똑같죠. 대리권도 발생했으면 마지막으로 뭐가 돼야 돼? 소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대리권이 발생을 어떻게 발생을 하냐? 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정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발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정 대리는요, 뭐냐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죠.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친권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선임을 해요. 법원. 법원에서 직접 선임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후견인이다. 이렇게 해서 피한정 후견인의 한정 후견인을 법정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권자라든가 후견인을 우리는 부른다. 법정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법정이란 말이 뭐죠?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법정이죠. 그런데 임의대리는요, 임의대리. 임의대리는요, 법률 행위요. 법률 행위에 의한 대리를 임의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요, 뭐가 있다? 먼저 단독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단독 행위는 뭐가 있죠? 단독 행위는 수권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권 행위. 그 다음에 계약에는 뭐가 있다? 계약에는 위임 계약이다. 이렇게. 위임 계약이요. 이 위임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원인된 법률 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로 원인된 법률관계 이렇게요. 이것을 뭐 한다? 수권행위 이렇게. 그래서 수권행위는 뭐 누가 한다? 수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의 의사죠. 그래서 그러면 수권행위는 어떻게 하냐? 수권행위는 방법에 제한이 없어요. 방법.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불요식 행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죠. 수권행위는 뭐죠? 수권행위라는 것은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죠.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죠. 권한을 수여할 때는 불요식 행위예요. 권한을 수여했다고 해가지고 본인의 재산이 다운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권 행위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는 돈을 주는 것을 내가 어떤 것을 출혈하면 나는 다운되고 상대방은 업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출혈이라고 하죠. 그런데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본인의 재산이 다운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비출연행위요. 그 다음에 이 수권행위는 뭐냐? 수권행위라는 것은 본인의 일방적 뭐다? 의사표시죠.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행위죠. 권한을 수여하는 거죠. 이것은 세 가지로 시험에 나온다. 세 가지 형태. 첫 번째, 비출연행위다. 그 다음에 불요식행위이다. 의사표시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 세 가지로 시험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을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죠. 그러니까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대리권이 수여되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뭐가 나오냐. 128조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 법조문이에요. 뭐죠? 이미 대리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미 대리권의 소멸. 그러면 이미 대리권의 소멸은 이렇게 시험이 나오지 않아요. 문제 뭐라고 나오냐. 법조문에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대리권은 이렇게 나와. 법률행위, 수권행위의 철회나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 그러면 무슨 대리요? 법정이죠. 법률행위 그러면 무슨 대리요? 임의대리란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요 120조 이하에 보면 120조, 121조가 임의대리거든요. 임의대리는 뭐라고 되냐?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이렇게 돼 있어. 즉 이미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앞에 이미 대리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에 가여 수여된 대리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미 대리는 이 말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왜 여기를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법률관계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민법총칙 첫 시간에 배웠단 말이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갑은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죠. 이것을 말한다. 권리 의무라고 하죠. 이러한 권리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하죠. 권리로 이루어진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죠. 즉 법률 관계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법률 관계, 권리와 의무 관계잖아요. 그런데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은 무슨 행위다? 원인 행위죠. 원인 행위죠. 그래서 뭐라 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계약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위임장을 우리 보통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 보통 뭐를 주죠? 위임장을 주로 주잖아요. 위임장. 그래서 이것을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이렇게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렇게 발생을 했죠? 발생하면 이제부터 여기서 뭐가냐?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이 있으면 이것을 유권 대리라고 하고요. 대리권이 없으면 무슨 대리 간다? 무권 대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벌써 대리권은 대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네 가지가 있죠. 어떻게 발생하느냐? 법률의 규정이냐? 법정대리? 법률 행위냐? 임의대리. 발생하는 원인.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대리권이 있다. 무슨 대리? 이 뭐죠? 6번 대리 없다. 무권 대리. 대리인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한다. 무슨 대리? 능동대리고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의사를 표시한다. 그것을 무슨 대리다? 수동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능동대리, 수동대리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리는 종류가 여섯 가지다. 의사를 누구한테 표시하느냐?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느냐?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받느냐? 능동대리, 수동대리.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법에 규정되느냐? 법정대리. 법률행위냐? 임의대리.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대리권이 있다,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대리권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대리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해야 되겠죠. 대리권이 소멸할 때는 어떻게 소멸한다?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것은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죠. 공통.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다 소멸하는 것. 여러분 봐봐. 우리가 여기가 전체가 뭐죠? 전체가 본인이죠. 본인의 모든 권한 안에 뭐가 들어있죠? 대리권이 들어있잖아요. 대리권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사망하죠. 본인이 사망하면 뭐가 돼요? 대리권도 뭐가 된다? 없어지죠. 왜냐하면 본인의 뱃속 안에 뭐가 들어있어? 대리권이 들어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본인의 경우는 뭐가 한다? 사망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어떻게 돼요? 대리인도 대리인 자신이 사망하거나 그러면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비성년 후견인이 되면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성년 후견인이지 한정 후견 그러면 돼, 안 돼? 한정 후견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성년 후견인이지 한정 후견 개시 그러면 큰일 나.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본인은 오로지 뭐만 있다? 사망만 있죠? 대리는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죠?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밑에 것도 없이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로 소멸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본인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사망밖에 없다, 사망. 사망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파산이라든가 성년 후견 개시는 본인한테 붙이면 안 되지. 누구한테 붙여야 돼요? 대리인한테 붙여야 된다. 그것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미 대리에만 있는 것이 이미 대리에만 있는 것. 그 다음에 법정 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법정 대리에만. 이미 대리에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수권 행위가 뭐가 된다? 수권 행위의 철회. 그다음에 원인된 법률 관계의 뭐 종료. 법정 대리는요,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된다. 그러니까 17살짜리가 19살이가 되죠.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본서에서 법정 대리란 말을 썼다 이 말은 아직도 걔는 성년이다, 미성년이다. 미성년일 때만 법정 대리란 말을 쓰고 만약에 성년이 되죠. 그러면 더 이상 법정 대리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미 대리를 만다, 이미 대리를 만다. 철회하고 종료죠. 수권 행위가 철회,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죠. 그런데 감정평가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대리권은 공통의 소멸 원인 외에도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에 하나여 소멸한다. 하나여 OX. X. 뭐가 있다? 수권 행위의 철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잘 보시고, 그래서 발생과 소멸을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냐?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변경. 대리권의 변경은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야 돼요. 범위. 여러분, 왜 범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느냐? 봐봐. 갑이한테 집을 팔아다, 뭐죠?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대출해달라고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을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때 대리권의 범위가 주어져야 되죠. 대리권의 범위로 얼마를 빌려오라겠냐?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돈을 얼마를 빌려야 돼? 1억을 빌려야 되죠. 그걸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죠. 그러면 1억 원을 빌려오면 모든 본인은 얼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1억 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얼마를 빌려오라겠습니까? 1억.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런데 이 의뢰한 사람이 3억을 빌렸다. 3억. 그럼 어떻게 돼요? 3억을 빌렸다 그러면 얼마의 범위 안에서 본인은 책임진다? 1억. 왜요? 본인은 대리권을 얼마로 줬다? 범위가 1억이죠. 그리고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를 따지는 것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책임지지 않는 것의 영역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 범위를 정해졌는데 3억을 빌렸다 그러면 2억 원은 1억의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요. 벗어난 것은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을 지고 1억은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대리인이 남용을 하게 된단 말이죠. 남용을 하게 되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 본인한테는 손해니까 본인은 대리권을 뭘 한다?
제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권의 남용과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배운다 이런 말이죠. 그럼 먼저 이제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리권의 범위는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시험에 잘 나오죠.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가 있고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죠. 먼저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것을 118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보통 대리인, 본인이요,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줄 때 너 뭐 해라, 보통 이렇게 정하죠. 정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 하냐, 야 너 내 대리 좀 될래, 이렇게 얘기해. 응 알았어, 그럼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 그럼 대리인이 되라고는 했는데 뭘 하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돈을 빌려오라는 말인지, 집을 팔고 오란 말인지, 무슨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 한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 두 번째는 뭐라 한다? 일단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과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다? 계량행위. 이게 중요해. 봐봐.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다. 보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과 계량이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과 계량이다.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 이 두 가지라고. 보존행위는 어떻게 한다?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제한이 없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용과 계량은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 여기서 이용과 계량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여기서 임대행위. 임대. 임대는 열 수 있는데 전세. 전세권은 못 줘. 여러분요. 우리가 똑같이 임대나 전세나 둘 다 뒤집어 자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임대는 되고 전세는 안 되냐 이 말이죠.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은, 채권은 뭐죠? 의무부담이죠. 의무부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계약은. 그런데 전세권은 똑같이 뒤집어 자지만 전세는 물권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민법총칙 첫 시간에 뭘 배웠냐?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다. 처분행위. 물론 기억은 안 날 수 있지만 처분행위고,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 전세를 주려면,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알죠? 그건 물권행위라고. 그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라고.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한다고. 알겠죠? 그런데 임대차는 채권이라고. 채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의무부담행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질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용과 계량행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임대행위라고 얘기하고, 임대차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전세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세를 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성질을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질을 변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야. 여러분 전죠, 전. 전이 뭐예요? 전. 다시죠. 전을 뭐로 바꾼다? 대지. 대지로 형질 변경 돼, 안 돼? 안 되죠. 전을 대지로 하면 안 되죠. 전. 전을 뭐로 하면 안 돼? 대지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서 예금 있죠. 예금은 뭐예요? 예금은 권리죠. 권리. 예금 증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금을 뭘 한다? 인출. 그러면 예금을 인출하면 돼, 안 돼요? 그건 돈이죠. 돼, 안 돼? 성질이 이미 바뀌었어. 인출해서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거나 또는 요 주식을 사거나 로또를 샀다? 안 되는 거예요. 대여나 주식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예금 자체를 인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인출함과 동시에 권리가 뭐가 된다? 물건이 되는 거죠. 물건. 돈은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은 뭐죠? 우리가 예금 증서, 예금 뭐라 하지? 그거보다? 예금 통장 있죠? 통장 안에 보면은 내가 분명히 예금은 천만 원 했는데 통장에 한 줄로 찍돼 있죠. 천만 원이라고. 그게 뭐예요? 권리로 화체되어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을 인출했다 그 말은 이미 성질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요.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수선행위, 수선. 가옥을 수선한다, 수선. 당연히 제한 없이 해야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뭐 한다? 소멸시효를 뭐 한다? 중단을 시키는 것. 미등기 건물이죠? 미등기 건물에서 무슨 등기 한다? 보존 등기를 한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게 보존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이런 봐봐. 누군가가 나한테 배추를요, 배추를 한 트럭을 주면서 대리권으로 너가 좀 관리하라고 그래.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배추가 팔리지도 않고 난리가 났어. 알겠죠? 관리만 하고 있으니까 배추가 썩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추 썩게끔 계속 놔두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배추를 냉장실에 넣어가지고 배추를 상하지 않게 하든지, 또는 더 이상 냉장실에 넣을 데가 없으면 만약에 그걸 김장을 해서 김장으로 보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값싸게 팔아가지고 돈으로 보관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배추가 썩네? 그러면 잘 됐네? 박수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란다? 그걸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시험에 가끔 잘 나오는데, 그런데 시험에는요 이런 것은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다음 주에서 연결이 바르지 못한 거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뭐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이용행위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 것은 무식함의 극치를 다. 이게 중요한 것이면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그러면서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뭐라 나오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불분명한 경우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럼 뭐다? 뭐 정답 이거 아니면 이거죠. 둘 중에 하나.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을 사거나 전을 대지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가옥을 수선하거나 1번,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2번, 소멸시효 중단 3번, 그 다음에 4번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기랑 다른 말로 임대차 행위, 임대행위 4번, 5번은 뭐죠? 예금을 인출해서 뭐를 사는 것? 주식을 사는 것? 이게 정답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그런데 뭐는 알아야 돼요? 뭐는? 이건 알아요. 지금부터 봐. 지금부터 이것은 말장난으로 시험에 나온다. 말장난으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OX. 들었으면서 또 못 들은 척 하네, 또. 알겠죠? 어?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OX.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게 이용기랑이고 보존 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니까. 눈 없어요? 눈 없어? 눈 있으면 봐봐, 여기. 어? 보존 행위는 제한 없이 한다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라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행위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이용 계량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OX, X라고 성질이 대리권의 뭐죠?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보존행위를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OX, X라고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OX, O라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OX? O. 이용행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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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X야. 안 X야. 안 X. 알겠죠? 여기,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O죠? 이용행위만 할 수 있다. X.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냐? 원래는 법조문 보면 118조에 뭐라 그랬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뭐냐?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만 전체를 얘기할 때는 만 그래야 돼. 만. 그런데 하나 하나씩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 를 그래야 돼. 를 뭐뭐를 보존 행위를 이용 행위를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부를 다 얘기할 때 뭐라고 해야 돼? 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 행위만 할 수 있다. 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를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 무슨 이해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다. 명백한 것은 대리권의 범위 안으로 명백하고 대리권의 범위 밖으로 명백하다. 그럼 대리권의 범위 안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다. 세 가지. 첫 번째, 임의 대리권. 임의 대리권이 있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고, 매매계약 체결과 뭐에 관한 거? 이행에 관한 거. 이행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소송상 화해. 화해나 또는 뭐다? 포기. 포기에 관한 대리권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준다. 변호사한테 대리권을 주면서 그것을 소송 대리권이죠. 대리권을 주면서 뭐라 하냐? 만약에 정 안 되겠으면 포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인간이 가서 진짜로 포기했어. 포기라고 하니까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 아니에요? 밖에요? 아니죠.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인간이 진짜요? 소송물을 포기했어. 소송물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 이 말이죠. 포기하니까 포기한 거잖아요. 대리권 범위 아니죠? 그럼 여기는요, 임의 대리권은 뭐예요? 갑인한테 대리권을 줬어. 법률행위에 의해서. 그러면 대리인은 상대방한테 말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말하는 거 듣기도 해야 돼요? 듣기도 해야죠. 상대방이 말하는 거 듣는 것을 뭐라 한다? 받아들인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수령한다. 수령 대리권을 포함을 하죠.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매매계약 체결이죠. 이게 언제 웃기죠? 갑인한테 자기 집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매매계약 하라고. 근데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 줬는데 이 사람이 뭐죠? 중도금하고 잔금을 할 수 있냐? 수령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봐봐. 갑이 을한테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겠으면 대리는 상대방 만나가지고 계약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니까 상대방이 뭘 준다? 계약금 주죠? 중도금 주죠? 잔금을 준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대리인이 그걸 받으면 되는가 이 말이죠. 그렇다면 본인 통장에다 직접 입금해야 되냐 이 말이죠. 원래는 어디에 입금해야 돼? 본인 통장. 왜요? 모든 대리행의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한다? 본인한테 기속하니까 본인 통장에 직접 입금해야죠.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 통장에 입금했다 이 말이죠. 되는가 안 되는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대리인한테 잔금을 지급을 하고 본인한테 등기를 청구하면 돼 안 돼? 여러분 지금 강의 듣고 계시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내가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대리인한테 대리거죠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걸로 줬죠. 그럼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상대방하고. 상대방은 원래는 본인한테 보통은 다 본인한테 다 통장에 입금해 불안하니까. 그런데 내가 대리인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줬다 이 말이죠. 잔금은 나한테 대리한테 주고 등기는 본인한테 청구하면 돼 안 돼? 아 된다 이 말이죠. 왜? 대리인은 중도금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 말은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이 말이고 대리권의 범위 아니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이 말. 본인이 진다. 본인이 지니까 대리인한테 잔금 주고 본인한테 등기 청구하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잔금을 수령해가지고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써버려. 자기 여자친구를 위해서 써버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대리권. 뭐라고 한다? 남용이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다. 이것을.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항상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건 대리권을 남용했단 말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이긴 했는데 그 돈을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본인한테 주지 않고 대리인이 써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다 이 말은 본인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이 말이죠. 불리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리하다.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인데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랬더니요. 을이 병한테 은행 가가지고 1억을 빌렸어. 1억, 1억이 어때요? 대리권의 범인이죠? 범인에. 대리권의 범인에. 그러면 을이 1억을 빌렸죠?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귀속한다? 본인한테 귀속한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돈을 갖다가 돈을 받아가지고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했어?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한다?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은 자기가 썼죠? 누가 책임진다? 누구한테 책임을 진다? 아, 본인한테 책임을 진다니까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을 진다니까. 할렐루야. 알겠죠? 좀 믿어봐. 그래서 이걸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은 본인이 책임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대리권의 범위를 넓혀야 돼? 좁혀야 돼? 좁혀야 돼. 그것을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대리권의 범위로부터 대리권의 남용이 나오고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 손해니까 본인은 대리권의 범위를 뭐 한다? 제한시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대리권의 범위가 있다? 범위에서 남용이 나온다? 남용이 돼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되도록이면 대리권의 범위를 확장이 아니고 뭘 한다? 제한한다? 이 말이잖아요. 동포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요. 그 돈을 만약에 본인한테 직접 주지 않고 대리인한테 돈을 줄 수도 있는데 대리인한테 돈을 주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돈이 궁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돈 빌리러 다닌단 말이에요. 대리인이. 그럼 이 돈을 주면 분명히 이 사람이 사용할 것 같아. 그러면 이 돈을 사용할 것 같으면 대리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돼? 본인 통장으로 입금해야 돼? 본인 통장으로 입금해야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 같다고 하는 사실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내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때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이다. 이렇게. 몇 조? 107조 1항. 107조 1항을 뭐라 한다? 비진위 표시이다. 그래서 비진위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오냐?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은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권 남용에도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또 시험에 거꾸로 뭐라고 하냐, 대리권 남용이 있는 경우에도, 대리권에 남용이 있다 할지라도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이란 말하고 뭐하고 같이 연결된다? 비진이 표시. 이거 하나만 정확히 알면 돼, 여기서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을 하면은 중도금 잔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 이행은 뭐죠? 등기까지 하고 와라. 등기까지. 등기까지 해주고 와라. 이 말이죠. 이렇게 이행에 관한 것은 뭐다? 잔금 지급기일을 말할 수 있다. 잔금 지급기일을 말할 수 있어. 연기해 줬어요. 연기. 여러분들 특히 이 두 가지가 어마무시 중요해. 이 두 가지가 어마무시 중요하다. 매매계약 체결을 될 거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 수권은 잔금 지급기를 말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참고로 보는 것이죠. 알겠죠? 다 중요해서 다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바뀌죠? 대리권의 범위 바뀌면 뭐냐? 먼저요,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수의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금하고 와라. 그 다음에 입찰을 하고 와라. 입찰. 그 다음에 매도하고 와라. 매도. 집을 팔고 와라. 처분의 대리권이 이렇게 있다. 그럼 봐봐. 이런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이런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인이 무슨 짓을 하고 왔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라 했더니 인간이 가서 계약을 해제하고 왔네. 체결하고 오라 했으면 뭐를 해야 돼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것은 관계없죠. 그런데 뭐하고 왔어 지금? 해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수. 내가 빌려준 돈 제가 준다고 하니까 좀 받아와라. 영수는 받아와라 이 말이죠. 그런데 가가지고 보니까 아, 그 아가씨 마음에 들어. 면제를 하고 왔네. 알겠죠? 예금. 예금 좀 하고라 했더니 예금하고 뒤서 오니까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 돈 있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예금을 담보로 또 뭐를 해버려? 대출을 받거나 그 돈을 뭐를 해? 처분을 해. 입찰 봤어. 입찰. 입찰은 요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경락 받았는데 집주인이 울면서 그 경매 좀 치하를 해주면 안 되냐고 막 매달려. 그러니까 치하를 해줘서 불쌍하니까 집을 팔고 오라 해서 팔고 팔고 왔는데 옆에서 보니까 싼 집이 하나 나왔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그걸 다시 사왔어. 매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지. 안 된다. 왜요? 그럼 매도 집을 팔고 오라 했지 사가지고 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가서 여기 예금하고 오라 했지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극과 극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이 말은 이런 모든 짓은 다 누가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는 한 게 없는데 특별 수권 본인으로부터 뭐가 있으면 특별한 수권이 있으면 가능하다. 봐봐. 영수의 대리권은 채무를 면제할 수는 없지만 본인으로부터 뭐가 있으면 특별한 수권이 있으면 면제할 수도 있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는 것은 되지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수권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도 있다?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뭐라 한다?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권의 남용을 같이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뭘 보는 것이냐? 여기서 대리권의 범위를 우리가 지금 봤죠. 그 다음에 대리권 범위, 대리권의 남용을 봤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는 것이냐? 대리권의 제한.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의 남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대리권의 제한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119조가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동대리. 자, 그럼 볼까요? 공동대리요. 공동대리는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여기요.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있죠. 이걸 우리 말한다.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이 있다. 여러 명이 있다. 그럼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대리는 봐봐. 대리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법률의 규정, 법정대리. 법률 행위, 임의 대리. 됐죠? 의사 표시.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느냐? 의사를 표시를 받느냐? 의사를 표시한다. 무슨 대리? 능동대리. 받는 것은 무슨 대리? 수동대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느냐? 능동대리. 알겠죠? 상대방한테 의사 표시를 받느냐? 무슨 대리? 수동대리잖아요. 여러분, 수동대리는요.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예요. 각자 대리. 언제나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언제나. 알겠죠? 그런데 여기 능동대리는요. 원칙이요. 원칙. 원칙은 각자가 대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대리인이 수인이 있을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가.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리인 수인이면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 무슨 대리?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 있어서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공동대리. 뭐가 있죠? 법률의 규정 뭐가 있어? 친권자죠. 그럼 보통 친권자는 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그러니까 공동대리가 원칙이죠. 알겠죠? 여기서 문제예요.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을 부분적으로 준용한다. OX.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을 부분적으로 준용한다. 전면적으로 준용한다. 왜 부분적이다? 여러분 눈 없어요? 여기 보면 수동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만 돼? 그런데 능동대리는 뭐가 돼? 뭐도 돼? 공동도 되잖아요. 공동도. 그러니까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을 전면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면 큰일 나지. 수동대리는 오로지 뭐만 되니까? 각자만 되니까. 각자만. 이게 우리 10회 때 시험에 나온 기출문제예요. 그렇죠? 각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전면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분적.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다?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의 공동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이냐? 의사결정 공동이다. A, B, C가 세 사람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러면 A, B, C가 세 사람 만나서 보니까 누가 가방끈이 제일 길어 봤더니 A가 가방끈이 제일 길대. 그럼 B가 C가 뭐라냐? A는 가방끈이 제일 길니까 너 혼자 결정을 해. 우리 그냥 너 따라갈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한 사람한테 결정권을 위임하는 거. 돼,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정을 공동으로 하라 했는데, 결정을. 알겠죠? 결정을 한 사람한테 위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공동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24조. 124조가 자기계약, 그러면 무슨 대리요? 쌍방대리 금지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하고, 여기요, 병하고, 여기서 을하고 이렇게 있죠? 여기도 이제 갑하고요, 여기 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갑하고요, 여기 병하고요, 여기 을하고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서요, 매도인이 있죠. 우리 계약서 보면 매도인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죠? 매수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봐요. 여기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죠. 우리 병하고 계약을 하죠. 그럼 매도인 나는 뭐라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대리인 누구다? 을. 여기를 뭐라 한다? 상대방은 누구다? 병. 매수이니까. 이게 원칙이죠, 이게.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자기 계약이라는 게 뭐냐, 자기 계약.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사버려. 자기가 사버려. 자기가. 여기를 뭐라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대리인 을이다. 여기 누구다? 매수인 누구다? 을. 이렇게 자기가 사버려. 자기 혼자, 자기 혼자.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손해가 돼? 누가? 갑이 누구라고 그래? 갑을 누구라고 그래? 본인. 그래서 자기 계약 쌍방대는 본인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에,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해서 가면. 그러면 본인한테 손해가 없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기 계약 쌍방대는 본인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못하게. 그럼 본인한테 이익이 되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봐봐. 그럼 아버지가요, 이 아파트를 자기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 증여. 그러니까 뭐죠? 이게 뭐죠? 증여자죠? 증여자는 뭘 한다? 증여자는 뭘 한다? 갑이죠, 갑. 여기서 증여해볼까요? 여기요? 봐봐. 아버지가 증여하고 싶죠? 증여자고, 수증자가 누구죠? 아들님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갑이죠, 갑. 아버지가 아파트 주고 싶어, 아들한테. 그런데 을이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니까 아버지가 을을 대리해, 을을. 그래서 뭘 한다? 을의 대리인 갑. 이렇게 했어. 아버지 혼자서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 계약이라고 하죠.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누구죠? 본인이 누구요? 아니 여기잖아. 여기 을의 대리인 갑이니까 본인이 누구예요? 우리죠. 을 아들 미성년자 17살짜리가 본인이잖아요. 아니 여기 봐봐. 을의 대리인 갑이요. 을이 17살짜리 아버지가 대리했죠. 이건 아버지는 대리인이고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그럼 안 돼요? 아들내미가요? 아들내미가 17살이니까 아들내미가 본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법정대리가 그거잖아요. 법정대리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했어. 그러니까 누가죠? 본인이죠. 본인이 대리인이죠. 미성년자죠. 아들이죠. 아들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아, 유리하죠. 집이 한 채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하다 이 말이죠. 암기해야 돼요? 자기 계약은 안 돼요? 본인한테 유리하면 돼요?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한테 증여하는 것, 증여?
그러면 아들한테 유리해 불려요? 유리하죠? 그러니까 된다 이 말이죠. 암기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쌍방 대리는 안 돼요. 쌍방 대리 봐봐요. 갑은요. 갑은 미국에서 살아요. LA에서요. 집을 하나 팔아달라고 위임장을 주고 미국 갔어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 병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요. 원주에 있는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집을 하나 사달라고 또 위임장을 줘요. 사달라고. 그러니까 쌍방을 위로부터 대리권을 받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나는 갑의 대리인, 대리인 을이다. 병, 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 혼자서 지금 부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갑하고 병을 뭐라 한다? 대리인이 본인이라고 하죠. 본인. 그럼 봐봐요. 이 을이 갑하고 친분관계가 있다. 그러면 병은 손해가 되겠어? 이익이 되겠어? 손해. 병하고 친분관계가 있다. 누가 손해다? 갑. 그러니까 쌍방대리는 대부분 어느 누군가 한자는 손해가 되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쌍방대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본인한테 이기니까 손해니까 손해니까. 이것을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쌍방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면 안 되는데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죠. 하면은 우린 것을 뭐란다? 그것을 묵권대리라고 해. 하면은 묵권대리가 돼. 묵권대리를 뭐란다? 유동정 뭐라고 그래? 무효라고 그래.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면 안 되는데 쌍방대리 하죠. 그럼 묵권대리가 된다니까. 무효라니까.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그런데 판례가 희한한 말을 했어. 무슨 말을 했냐? 이런 말을요. 물건이 하나예요. 물건. 동일 물건이요. 이 동일 물건에 대해서 갑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서로 자기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입찰 매수 대리인이요. 입찰 매수 대리인이요. 서로 갑하고 병이 이 을한테 자기한테 이 물건을 좀 입찰 낙찰 좀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서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을은요. 갑한테 낙찰을 받아주면은 병한테 안 되고 병한테 낙찰을 받아주면 갑한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 했냐? 이러한 경우는 무권 대리다 그래야 되잖아요. 판례 뭐라 했냐? 무효다 이렇게 무효다. 그럼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하고 차이가 뭐예요? 어? 여러분요 아무 말 없이 무효 그러면 무효는 뭐냐? 무효는요. 확정적 무효를 얘기하고요. 아무 말 없이 무효 그러면 이것은 절대적 무효를 얘기하고요. 그럼 이것은 당연한 무효를 얘기해요. 알겠죠? 이 확정적 무효하고 반대를 뭐란다?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고요. 유동적. 절대적 무효하고 반대가 뭐냐면 상대적 무효 107조 108조 선의 제3자에 대한이 못한다. 당연 무효가 반대가 재판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효는 아무 말 없이 무효 그러면 확정적 무효이고 절대적 무효이고 당연한 무효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효는 어떤 무효다? 확정적 무효가 되죠. 원래 우리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하면 무슨 무효라고 해야 돼? 유동적 무효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희한한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판례를 놓고 학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싸우냐? 어떤 사람은 아 판례가 원래는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판례가 무효라고 실성과 같으니까 여기서 무효는 유동적 무효라고 봐야 된다. 이런 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 다른 학자는 뭐라냐? 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대법원 판사들이 무슨 짱구도 아니고 뭐? 무권대리인 유동적 무효하고 확정적 무효하고 구별도 못하냐. 대법원 판사들이. 그렇잖아요. 대법원 판사가 이것을 그냥 무효라고 했으면 그냥 무효라고 보면 되지. 왜 너 멋대로 그것을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라고 하냐 이 말이죠. 둘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오죠.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알겠죠? 그러니까 판례를 하나를 보고 서로가 보는 현상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하면 뭐라고 해야 돼?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만큼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다? 무효라고 얘기했다. 그럼 아무 말 없이 무효는 어떤 무효다? 확정적 무효다.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무권대리 그럼 큰일 나. 저 동일 물건에 대해서 동일 물건 쌍방 당사자로부터 입찰 매수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그것은 무효이다 그래야지 무권 대리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뭐다? 무효이다. 뭐라고 한다? 무효. 알겠죠? 그럼 봐봐. 이러면 원래 자기계약 쌍방 대리라고 해서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 허용 안 되는데 본인의 승낙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돼. 그래서 이게 뭐다? 법무사의 등기 사무. 그래서 법무사 등기사무는 쌍방을 대리해요, 쌍방. 그래서 이런 봐봐. 국합선생님 보면은 민법하고 공시법을 두 가지를 가르치잖아요. 쌍방을 대리하고 금방 알 수가 있죠. 알겠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도 무슨 말인지 해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겠죠? 쌍방이다.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요. 법무사 등기사무. 그 다음에 주식. 주식의 명의 개서.
명의개선. 명의개선은 뭐죠?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거죠. 이것은 자기계약이지만 유효돼. 이것은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오고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있긴 있어. 뭐냐? 사채 알선업자라든가 변호사가 강제 집행 절차에 참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 그런 것들은 뭐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본인의 승낙.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뭐는 된다? 채무이행. 채무이행은 가능해. 채무이행, 승낙이 없어도 채무이행은 가능해. 근데 문제는 뭐냐? 채무이행이 안 되는 것, 이게 있어. 승낙이 없어도 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데 채무이행이 안 되는 것, 승낙 없으면 안 되는 것.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그게 뭐다? 대물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죠. 대물변제. 그다음에 경계. 여러분 경계는 뭐라고 했죠?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 또 뭐가 있다? 세 가지. 지금요 다툼이 있는 다툼이 있는 채무 이행. 그다음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이행. 그다음에 항변권이 붙은 뭐가 있다? 붙은 채무 이행 이렇게요. 채무 이행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요 원래 채무 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채무이행할 수 있어. 그런데 본인의 승낙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채무이행을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 특히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다툼이 있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걸 정확하게. 대물변제 경계도 안 되지만 다툼이 있거나 항변권이 붙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이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용되지 않지만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승인은 된다. 채무 변제는 된다. 채무 변 승인이 아니고 채무 이행. 알겠죠? 채무 이행은 된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채무 이행은 승낙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런데 채무 이행 중에서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다툼이 있다. 두 번째 항변권이 붙어 있다. 세 번째 기한. 돈 갚을 날짜가 도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것을 세 가지를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172페이지 17번 한번 봐봐. 17번. 여러분 대리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대리권의 범위. 자 1번 부동산 소유자부터 매매계약 체결 등록하면 체결. 거기다 써 해제 X라고 써. 해제. 체결은 해제가 안 되죠? 자, 두 번째 주면 끝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자, 2번은요, 대여금의 영수 권한이죠, 영수.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보면요, 뭐가 없는 한? 특별 수권이 있는 경우, 특별 수권이 없는 한 줄고, 특별 수권이 없죠? 그럼 뭐도 두 번째 주면 끝에 면제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특별 수권이 있으면 말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 거기까지.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 포기 동그라미 포기. 포기를 해도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부터요, 당해, 그 다음에 옆에 줄고,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관한 권한도 뭐죠? 수여되어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포기. 소송물에 관한 포기도 포함되어 있다. 왜? 포기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요. 예금 계약 체결이죠. 예금 계약 체결이 됐죠. 예금을 담보로 뭐라거나 두 번째 줄 대출 또는요. 처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출이나 처분은 안 된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틀렸죠? 안 된다. 5번은요. 일반적으로 임의 대리권 줄 것이고, 임의 대리권은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무슨 대리권을 포함한다?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이렇게. 임의 대리권은 수령 대리권을 포함해. 자, 지금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대리에서는 지금 첫 시간에 한 건 이것이 무척 어려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리권에서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관계 있잖아요. 이게 어렵고, 우리가 좀 이따 쉬고 다음 시간에 볼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일단 대리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효력이니까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가 돼요. 법률행위니까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대리가 안 되고 사실행위 안 돼요. 가족법상행위 안 돼요. 그런데 되는 것이 있죠. 뭐가 있다? 여기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전한다. 관념의 통지는 관통상을 입었다. 이거 있죠? 이것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리는
먼저 대리권을 얻는데 대리권이라는 것은 먼저 발생하죠. 발생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이 선임한다. 법정대리, 그 다음에 법률행위다. 단독과 계약이다. 단독은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다. 그 다음에 계약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소유된다. 법률행위다.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요. 대리권이 있으면 무슨 대리? 유권, 없으면 무권.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면 뭐? 능동. 의사 표시를 받으면 뭐? 수동대리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있죠. 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가 중요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계량이다. 특히 여기서 예금을 인출해서 대여한다. 대한대? 안돼. 그 다음에 전, 밭을 대지.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다. 대한대? 안돼.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가 중요하죠. 첫 번째,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다. 그러면 잔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가 있다. 임의 대리권에는 무슨 대리권을 포함한다?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소송상 화해나 포기에는 소송물의 포기에 관한 권한도 부여되어 있다. 이 말이고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인이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해. 그걸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이고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 1항 단서, 즉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것을 대리권의 범위죠. 대리권의 범위 밖은 극과 극은 안 된다 겠죠. 체결의 대리권은 뭐는 안 된다? 해제가 안 된다. 영수의 대리권은 뭐는 안 된다? 면제는 안 된다. 매도의 대리권은 뭐 안 된다? 매수는 안 된다. 입찰의 대리권은 뭐는 안 된다? 취하는 안 된다. 취하. 예금의 대리권은 뭐 안 된다?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대리권의 남용이 있죠. 이제 대리권을 뭘 해야 된다? 제한을 해야 된다. 대리권의 제한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동대리죠. 공동대리는 대리인이 소인이다. 여러 명이다. 그러면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 정도만.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안 된다. 그런데 본인한테 유리하면 된다. 첫 번째요.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자신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 된다 안 된다? 된다. 쌍방대리는 안 되는데 어느 경우는 안 되냐? 물건은 하나인데 쌍방 당사자로부터 동일 물건에 대해서 입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권 대리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이다.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뭐가 있다? 본인의 승낙. 첫 번째 뭐가 있다? 법무사의 등기사무, 주식의 명의개소 대리인이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채무이행은 되지만 채무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있는 것? 다툼이 있는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것. 다시 뭐가 있는 것? 다툼이 있는 것. 기한, 돈 갚을 날짜가 도래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것. 그런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래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되지만,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대리권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잠깐 쉬었다 뭘 볼 거냐? 대리권, 대리 행위하고 복대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